어떡하노? 제 지금의 등수를 생각을 하면 이게 마지막 무대가 될 수도 있는 거니까 제가 음악적으로 많이 의지하는 친구에게 조금 상담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한번 물어봐야겠다. 안녕하십니까? 내가 지금 경연 프로 하고 있는 건 알지? 알지, 두 번째 세계. 다음 라운드에서 탈락자가 이제 발생을 해. 탈락한다고? 몇 팀이나? 한세 팀. 진짜? 내가 점수가 모자라. 6위는 1215점을 받은 유빈님. 다음 무대를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이 생겨가지고. 마지막 무대니까 좀더 보컬적인 면을 보여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지금 날씨가 되게 싱숭생숭하잖아. 아, 그치, 가을 가을하지. 가을에만 들을 수 있는 그 한정 노래들이 있단 말이야. 그치. 아, 내가 발라드를 하면 하고 싶었던 노래가 있긴 있었어. 저 제가 무대에서 발라드를 솔직히 항상 두려워서 못 불렀거든요. 보컬리스트 분들이 하는 무대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저는 제 강점은 퍼포먼스를 강점인 거잖아요, 저는. 근데 저는 두 번째 세계니까 보컬 경연이야라고 이렇게 마련해 주셨는데 그러면 나도 여기서 도전을 해야지. 그럼 그 도전은 저는 발라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흩어진 나날들. 방수지 선배님? 되게 좋아하거든. 그거는 정말 명곡이지. 내가 너무 좋아하는 곡이잖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너무 좋아해서. 약간 이렇게 확 오는 노래들을 잘 그런 감성 있는 걸 좋아하는 편이니까. 그치, 그치. 경연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 흩어진 나날들로 가고 단기간에 뭔가 노래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너는 되잖아. 벼락치기가 되잖아. 너무 잘하잖아, 너는. 돌아서 계속하면 그때 실력이 되게 향상돼, 순식간에. 매일매일 조금씩. 매일매일 조금씩 계속 불러? 그래서 거기 약간 쉬기 전까지. 쉬기 전까지, 임보 직전까지. 훈련이 된단 말이야. 목이 딱 쉬면 안 되니까 아, 그치, 그치. 거기까지만 계속 부르고 쉬고 부르고 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근육이 단련인데 언니 공연 날까지. 체계적인 아쉬운 부분은 이번 선곡이 너무 좋아서 이게 마지막이기엔 아쉬워. 벼락치기네. 아, 그치. 그렇긴 해. 나도 사실 조금 이게 마지막엔 좀 아쉬울 것 같긴 한데. 그래, 내 그래도 맘대로 그래. 되나. 알았어 언니. 오케이. 전화해. 아.